생활체육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물이 부족해서 학교 체육관 개방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2일 광주시 체육회는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서 시에 대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높아가지만 관련 시설물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광주 지역 체육관 89%, 운동장 53%가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은 학교장들과 학교 운영의 관계자들의 원만한 논의를 통해서 체육관이 개방돼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